춘천 내부 순환도로가 사업 추진 27년 만에 전 구간 완공됐습니다. 시내 상습 정체 구간의 교통 흐름이 개선돼 무엇보다 출퇴근 이동 시간이 크게 단축될 것으로 기대됩니다. 보도에 정동원 기자입니다. 탁 트인 왕복 6차선 도로가 보기에도 시원스럽습니다. 춘천 내부 순환도로의 마지막 미연결 구간인 거두리에서 장항리 간 길이 2.1km, 폭 35m의 도로가 10년 만에 완공됐습니다. 신도심으로 급성장 중인 동면과 동래면의 차량 통행량이 크게 늘어난 것을 감안해 춘천시가 올해 예산 75억 원을 집중 투입해 조기 완공했습니다. 강남 지역과 강북 지역을 이을 수 있는 도로 2.1km가 사실 중단되다 못했던 구간인데 이 부분이 시급성이 자꾸 대두되는 바람에 민선 6개 들어오면서 그 300억 투자해서 집중적으로 투자하게 되었습니다. 마지막 구간 완공으로 1989년 추진 이후 27년 만에 내부 순환도로가 완성됐습니다. 거두리에서 석사동과 공지천, 소양호교를 지나 만천리를 연결하는 총 24km의 도로로 모두 2,790억 원이 투입됐습니다. 춘천시가 580억 원을 들였고 나머지 사업비 2,210억 원은 국비와 LH의 택지 개발 비용을 사용했습니다. 그동안에 이제 이 거두리 지역에 계신 주민들이 춘녀고라든가 장학교를 넘으려면 경찰청 도로를 이용해야 되고 이렇게 혼잡스러운 부분이 많이 있었지만 이것이 개통됨으로 인해서 교통이 그 혼잡이 좀 덜해지고 출퇴근 시간대마다 반복되고 있는 강원지방경찰청 인근부터 만천리와 애막골 연결 지점에 극심한 교통체증이 개선될 것으로 보입니다. 또 시 외곽 지역인 동면 동래면과 인구 최대 밀집지인 태계 석사동을 20분대로 연결해 지역 균형 발전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. 지원 뉴스 정동훈입니다.